매일같이 감당해야 하는 일, 공부, 인간관계, 집안일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중엔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있다. 하루하루 이렇게 문제에 떠밀려 살다 보면 현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디로든 훌쩍 도망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마음대로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또 다른 괴로움이 밀려온다. 버거운 현실로부터 멀찌감치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몸도 함께 피폐해진다.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병은 그렇게 점점 깊어져 간다. 나는 지금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서 정말로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의 목을 조르는 상황들이 사실은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이거나 주변에서 무턱대고 요구하는 일들이라서 내 삶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일들일지도 모른다. 현실의 울타리를 벗어나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 당장 눈앞의 일에서조차 갈피를 못 잡게 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과 대면하지 않고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엉뚱한 곳을 응시할 때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추궁하거나 부정한다. 일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끝을 못 맺는 것은 내 성격 탓이야. 이 정도의 일도 제대로 못하다니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야. 반성해야지. 나의 단점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과단성이 부족해. 의지력이 부족하니 추진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쩔쩔맬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타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마음과 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마음과 마주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현재의 감정이다. 만약 현재의 마음이 당장 그만두고 싶다, 멀리 도망치고 싶다라는 감정으로 진정 치닫고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생각과 행동 과정에서 그때마다의 현재 시점의 마음을 무시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그때그때의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깔아뭉개면서 자기의 진짜 기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명령을 계속해왔다면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도망치고 싶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게 당연하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얼마나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느 날 문득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런 자신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구나. 오늘의 나는 이런 마음이구나. 쉬고 싶은 나, 부정하는 나. 우리의 의식은 크게 타자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나뉜다. 타자 중심은 의식의 눈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물을 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타자 중심으로 살다 보면, 다시 말해 의식의 눈을 외부로 돌리면 자신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시하고 억압하다가 종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자기중심은 의식의 눈이 오롯이 자신에게 향한다. 이는 의식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것으로 그 때문에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내가 어떻게 분명히 느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되도록이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될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자기 중심이 되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습관이 들면 내 삶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도 분명히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직면한 상황이 정말로 도망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진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인정도 못 받는 일에 애쓰고 싶지 않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쉬고 싶다라는 간절함이다. 힘든 자신을 무리하게 끌고 온 노력의 결과가 애초에 노력하지 않은 것만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휴식이다. 좋은 휴식이란 그냥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쉬고 싶은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락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고 싶은 자신, 쉬고 있는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용하지 못하고 정말 쉬어도 괜찮을까? 라면서 조바심을 내기 때문이다. 그냥 쉬는 것만으로는 육체적 피로가 풀릴지 모르지만 기분 좋게 몸과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좋은 휴식이라고 부를 수 없다. 도망치고 싶은데 사람을 그리워하는 심리. 인간관계를 모조리 끊어버리면 마음이 편해질까? 어디론가 훌쩍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관계를 힘겨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며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당신이 만약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관계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먼저 타자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연습을 시작하기 바란다.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으면 마음속에서 흐르는 감정이나 욕구를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미숙함을 보인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기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마음속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국면에 자기 자신을 한복판에 놓고 현실을 바라보는 일이 선결 문제라고 말한다. 대부분은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위해 무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상대의 호의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불만족이 쌓이거나 자신감이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타자 중심으로 살면서 오히려 타자와 멀어지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외면당하는 채로는 인간관계에서든 어떤 일에서든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관계의 고민에서 탈피하고 싶다면 그 원인을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깨닫는 데서 찾아야 한다. 도망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경우에 생기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걱정이란 인생이라는 기계를 고장나게 하는
모래알 같은 것이라는 말이 있다. 모래알을 제거하면 간단히 기계가 작동하는데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먹은 이들은 고장난 기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전전긍긍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해서 실제로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어떤 문제에도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인생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된다.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면 제대로 된 삶이 불가능하듯이 인생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려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에서 벗어나 멀찌감치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방법은 하나뿐. 도망치고 싶어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해결책을 찾는 결단이 필요하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암담한 예측만 일삼으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면 나중에는 도망치기는커녕 그럴 수 있는 선택지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최고의 자기 방어술.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무의식 안에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심어 놓으라. 그런 연습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매일같이 이렇게 중얼거려 보라. 너무 무서워지면 도망가도 된다. 무서워지면 도망가는 편이 좋다. 도망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무의식이 조건 반사적으로 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하도록 만들자. 도망이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위험할 때는 즉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의 도망은 안전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계속하면 일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종국에는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두려워지면 도망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면 조금이라도 두렵거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언제든 그 자리에서 일단 멈추고 되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나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생각하는 패턴이 몸에 배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망칠 일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서서히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구분하기. 당신에게 만약 현재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꽤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이기에 빨간 신호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듯이 당장 멈춰야 한다. 그 다음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라.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 그렇게 하면 즐거워할 일을 하나하나 실행해보자. 하고픈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해진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평소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철저히 구분해서 행동하는 것은 일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위험이 눈앞에 있을 때 멈추는 법. 횡단 보도 앞에 서 있다가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 건너려고 하는데 저만치에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이대로 건너면 필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텐데도 걸음을 재촉해서 재빨리 내가 먼저 건너려고 한 적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일단 되돌아가는 편이 안전한데도 무조건 뛰어서 건너려는 쪽을 택한다. 이것은 내재화된 행동 패턴의 특징을 보여준다. 승패의식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서조차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나는 앞으로 직진하는 스타일이니까 하고 돌진하는 습관 탓이다. 우리가 걸어갈 때는 그대로 직진하려는 관성의 법칙에 따르게 되기에 그런 습성을 거스르며 후퇴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나는 언젠가부터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펴보고 자동차가 오고 있으면 일단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멈추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자동차가 완전히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물론 눈으로 확인했을 때 멀리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말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대로 건너지만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선다. 확실히 멈춘다, 물러선다, 기다린다. 일상의 모든 일에 이 원칙을 적용해보라. 이런 연습이 습관이 되면 삶의 풍경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멈추고 물러서고 기다리면서 목전의 상황을 살피는 과정이 나중에 도망치고 싶은 자신을 바라보고 또 도망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는 훈련의 첫걸음이 된다.